안녕하세요. 스포츠 주민의 아나운서 조윤경.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이자 스포츠인 씨름에 대해 이야기 볼 텐데요. 네, 과거에는 주로 이제 단오날 했던 경기로서 씨름에 얽힌 신문, 재미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명절 때마다 텔레비전 중계로 전국 어디서나 씨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쵸?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 많은 인기를 누렸던 우리 민족의 전통 스포츠 씨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빛 황소 트로피를 두고 펼쳐지는 모래판 위의 치열한 접전. 빠르게 상대를 들어올려 넘어뜨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스포츠 씨름. 상대방을 제압하는 다양하고 화려한 기술은 관중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한데요. 이렇게 상대를 들어올리는 기술에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씨름 기술 속에 숨겨진 비밀에서부터 모래판의 황제로 등극하며 우리나라 씨름계를 평정했던 이만기 선수의 이야기까지.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씨름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2000년에 천하장사를 거머쥔 모래판의 황태자, 지금은 용인대학교에서 씨름을 가르치고 있는 이태현 교수와 한국스포츠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인 김태원 박사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씨름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분을 모래판의 황태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는 교수님이 되셨는데요. 이태현 교수님, 요 정도 수식어, 모래판의 황태자, 괜찮습니까? 네, 매우 좋습니다. 언제 들어도 기분 좋고, 네. 이제 모래 위에서 제가 아직도 살아있는 소년 시절 느낌을 받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전혀 나이가 들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모래판에 계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온 것 같아요. 아이고, 그 가찰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되치기와 밀어치기 기술로 상대방을 제압하면서 백두장사 2연패 등극. 2000년엔 천하장사에도 등극하며 시즌 MVP를 동시에 차지하기도 했던 이태현 선수. 탁월한 힘과 기술, 균형 잡힌 몸매, 씨름판 스타의 기본 조건을 모두 갖춘 모래판의 황태자였죠. 제가 이 대기실에서 뵈니까 두 분이 친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막역하시더라고요. 이태현 교수랑 저랑은 어쨌든 같이 저도 운동을 했을 때 같이 알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대학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예, 좀 지금도 절친으로서 좀 자주 연락하고 이렇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15년 방송하면서요. 네. 이렇게 작아 보이게 느끼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요, 오늘 굉장히 든든합니다. 양쪽 옆으로 막 네. 너무 좋네요. 근데 이태원 선수, 이 씨름의 교과서라고 불리고 바람의 사나이 이렇게 불렸었는데 최고였죠. 옆에서 보니까 정말 신기하거든요. 네. 저는 왜냐면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는요. 네. 씨름이 항상 일요일에도 중계가 됐었고 그렇죠. 뭐 명절엔 당연히 중계가 됐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고 인기 스포츠였죠. 예예. 그때 뭐 많은 수식어가 있었는데요. 제가 하는 기술들을 네. 보면은 이제 큰 키를 이용해서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네.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팬들이 지금 교과서적이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본인 자랑을 해도 이렇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교수님 좀 외도를 좀 하셨다고 하던데요? 예, 잠시 씨름만 좀 일찍하다 보니까 네. 다른 것도 또 배우러 나갔다 왔는데 네? 네, 그 일본에서 이제 이종 격투기를 네. 한 3년간 좀 배우고 왔습니다. 어떤 걸 좀 느끼셨나요? 네, 많이 힘들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씨름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아주 뭐 웰컴 투 씨월드, 씨름 월드. 교수님,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우리의 전통 스포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야구하고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오늘 이 씨름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씨름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씨름은 뭐 지구상에서 많은 인구들이 사실은 각자의 고유의 어떤 씨름화된 운동들을 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오래된 게 우리나라의 전통 씨름인데요. 고구려 벽화가 있습니다. 그 각저총이라는 어떤 네. 그림이 있는데 그게 네. 그 벽화에 보면 그 씨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그 씨름은 역사적인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통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어린 시절 시골 장터에서 항상 이 씨름 경기가 벌어지는 걸 봤었는데요. 대회에서 우승한 장사에게는
황소를 부상으로 주기도 했었다면서요? 실험 황소.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실험하면 이 황소를 이렇게 네네. 우승 상품으로 가지고 네네. 가는 그런 기억을 많이 하실 건데요. 네. 특히 뭐 중장년층의 어떤 남성들에게는 어떤 그런 아련한 추억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 게 바로 실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봄부터 가을까지 뭐 단오, 백중, 한가위 그런 명절에 맞춰서 실험 경기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네. 1980년 경에는 프로 실험이 처음으로 출범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어떤 실험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미디어적인 어떤 방송이 되면서 대중적인 어떤 관심을 받는 스포츠가 바로 실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때 뭐 이만기, 홍현욱 이런 장사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네. 이 20살의 꽃다운 나이, 그 당시 꽃미남, 이만기 선배님이 장사 타이틀을 오르게 됩니다. 1983년 제1회 천하장사 대회를 통해 대중적인 스포츠로 발돋움한 씨름. 그중 혜성처럼 등장한 이만기, 최욱진, 홍윤혁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특히 이만기 선수는 다양한 기술로 상대를 제압해 첫 천하장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후 모래판의 황제로 불리며 씨름판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만기 선수의 경기에 숨은 뒷이야기가 있다고요? 당시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업무를 청와대에서 보고 청와대에서 복귀하는 중에 뭐 실험을 관전을 해야 되니까 현재 업무를 조금 2시간 미뤄라 이럴 정도로 그만큼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많이 이렇게 가졌던 스포츠가 바로 네. 실험이고요. 그만큼 우리 실험이 전국을 도로에 차가 없을 정도로 한산할 정도로 실험하면은 진짜 성대한 경기를 네. 이루었습니다. 네, 실험도 역시나 체급이 여러 체급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현재 학생부 체급은 초, 중, 고, 대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부터 모든 7체로 나눠집니다. 거기에서 경장, 소장, 청장, 용장, 용사, 역사, 장사 이렇게 7체로 나눠지고요. 근데 민속 실험에 대한 4체급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태백급은 80kg 이하, 금강은 90kg 이하, 한라급은 110kg 이하, 백두급은 150kg 이하. 과거에는 이제 백두급은 체중 제한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0kg가 넘는 선수들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씨름에 대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체중을 제한을 두게 되었죠. 그 체중 감량에 대한 부담? 아니면 뭐 그런 아니면 체중을 증량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제가 솔직히 예를 들면은 학창 시절에 몸이 키가 너무 컸어. 몸은 지금의 반쪽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이제 1년 만에 30kg를 불렸는데요. 이 불리는 과정에서 하루에 뭐 계란 30개씩. 그다음에 뭐 짜장면 두 그릇. 그걸 연달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아이고. 이 뭐 음료수 먹고 특히 라면을 매일 저녁마다 5개씩 먹고. 아, 일부러 찌우려고 하신 거죠? 그래도 체중이 왜 하나 워낙 운동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먹으면 먹는 대로 그대로 다 소화가 되고 막 땀을 엄청 많이 흘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뷔페 식당 같은 경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뷔페 식당 사장님한테 씨름부 오면 어떻게 해요? 안 받아주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얼마나 드셔 보셨어요? 씨름부에서? 예, 저는 학생 시절, 대학교 시절에 우리 김태환 박사랑 같이 뷔페를 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한번 갔다 온 상태면은 그 집에는 다음부터는 씨름 선수 출입 금지란 말이 붙어 있을 정도로. 아이고. 개인적으로는 한참 체중을 불릴 때 고등학교 때는 한 고기 한 15인분까지 먹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 먹고요. 선수 때 한참 몸을 불려야 되니까. 네. 근데 15인분이면은요. 4kg가 넘어가는 거예요, 4kg. 이야, 정말 엄청나게 드시는구나. 근데 사실 힘을 내려면 그 정도는 당연히 좀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경기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3판 양성순제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네. 단판제도 있습니다. 근데 민속 경기의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5판 삼성순이에요. 아, 거기서 삼성순제. 이제 5판 중에 많이 이기는 선수가 네네. 이기게 되는 거죠. 과거 씨름이 출범했을 때는 경기 시간이 없어가지고 3일 동안 씨름을 경기를 했다는 이제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규칙을 준 게 5분, 그 다음에 3분, 2분. 현재는 1분 하고 1분 휴식, 그리고 또 1분 경기. 그리고 연장 30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을 시에는 경고자가 패하게 되고요. 그것도 똑같은 시에는 체중 개체로 들어갑니다.
체중이 0.001g까지 같으면 어떡하죠? 예, 그런 경우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봐요? 예, 내가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규칙이 바뀌어지는 게 같은 시에는 대회 기간 중이다 보니까 제비 뽑기로 승부를 내립니다. 이야,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민속 씨름이 우리의 전통 놀이인 게 뭐냐면 스포츠인 게 뭐냐면 결국 실력을 겨뤄서 실력이 되지 않았을 때는 페널티를 갖고 있는 몸무게가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렇죠. 그마저도 같을 때는 하늘의 뜻에 따라 그렇지 하늘이 네. 누굴 선택했는지에 따라 제비 뽑기를 해라 와 0.01g까지 같았던 적이 있었군요 그럴 수가 있었군요 근데 이번 씨름에서 가장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게 삿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때부터 이 삿바 신경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이 삿바는 언제부터 쓰는 겁니까? 근래에 실제로 삿바라는 공식적인 도구를 사용한 거는 1927년에 공식적으로 이 삿바라는 걸 사용하게 됐고요. 네. 아시다시피 삿바는 허벅지와 이 허리를 이렇게 둘러서 상대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네. 상대와 이렇게 겨루는 건데요. 네. 이것이 재질이 그 강목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폭이 약 한 60cm가 되고 길이가 허리를 한 뭐 서너 번 감을 수 있을 정도. 그렇다면 이 삿바를 보면은 어떤 선수는 좀 헐겁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어떤 선수는 정말 솔트 하나 안 들어가게 하려고 네. 하고 이러는데 이게 규정이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까? 그게 이제 과거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많이 잡는 선수가 유리할 정도로 힘의 전달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했지만은 현재 이제 통합실험협회가 출범하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을 공식화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경기 복장을 보면 양 옆에 고층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못하게 돼 있고 매는 방법도 너무 헐렁에 맸다 해서 공신력이 떨어진다 해서 경고를 받고 다시 삿바를 메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규정화 돼가지고 심판들이 대체로 보고 이제 경기를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씨름이 민속놀이에서 벗어나 스포츠로 정착하고 발전하면서 그 기술도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다시 한번 정리가 됐는데요. 네. 과거에는 70수가 넘는다고 했는데 지금 55수로 정립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손기술, 다리기술, 허리기술, 혼합기술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각 기술별로 보통 한 열몇 개씩 되는데 다리기술은 밭다리와 안다리 네.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죠. 네. 손기술로서는 오금 당기기, 네. 뭐 앞무릎치기, 네. 허리기술로는 들배지기, 그리고 가끔 우리 씨름의 꽃이라는 뒤집기 기술도 하고 있죠. 아. 그렇다면 보기만 해도 화려한 씨름의 기술 어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씨름부 선수들을 통해 자주 쓰이는 기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금 당기기. 자주 쓰이는 손 기술 중 하나인데요. 두 손으로 상대의 오금을 공격수의 두 다리 사이로 끌어당겨 넘어뜨리는 기술입니다. 상대의 허리 및 무릎을 잡고 공격하는 기술로 키가 작은 선수에게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다리 기술도 한번 알아볼까요? 상대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앞으로 당겨 붙이면서 중심이 기울어지도록 밀어붙이는 기술인 밭다리 걸기. 씨름 경기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경기에서는 흔히 안다리로 공격하다가 바로 밭다리로 공격을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밭다리 기술은 빠른 공격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씨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뒤집기 기술을 살펴볼까요? 공격자가 상대방의 복부 밑으로 들어가서 정면으로 뒤를 뒤집으며 상대를 젖혀 넘기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 같죠? 아주 정교한 기술로 허리 유연성이 좋고 동작이 민첩한 선수에게 유리한 화려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씨름의 기술 알고 보니 더욱 흥미롭죠? 자, 이렇게 화려한 씨름의 기술에는 또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씨름하면 보통 생각나는 게 서로 이렇게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자세를 낮은 상태에서 네, 이게 서름을 네. 겨루죠. 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게중심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무게중심이 가장 서로 어깨싸움을 하는 이유는 무게중심을 조금 더 낮게 위치한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루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을 뺏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상대의 중심을 뺏어서 내가 상대를 모래판에 먼저 이렇게 닿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어떤 실험에 숨어있는 원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면서 높이고 난 내려가서 흐트러지는 순간 넘기는. 지금 제대로 보신 거예요. 상대의 어깨를 밀착면을 좀 더 중심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오른쪽 왼쪽 흔들면서 상대의 밑으로 갔다가 상대의 중심고인 파워존을 가지고 밑으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리면, 들려버리죠? 네, 올라오게 되죠.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실험의 원리를 잘 보셨는데 교수님이 얘기한 씨름의 과학적 원리를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 팽팽하게 맞선 두 선수, 이 대결에서 순간적으로 상대를 들어넘기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씨름 선수들은 어깨 싸움을 하면서도 자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세를 낮게 유지하는데요. 상대 중심을 빼앗고 무게 중심을 잘 잡으면서 위쪽으로 힘이 잘 전달돼야 상대방을 들어넘기는 데 수월하기 때문이라네요. 우리 항상 그 노래 들었지 않았습니까? 전하장사 만만세. 그때 당시에 이봉걸 이만기 선수 만났을 때 그리고 이준희 등장, 백승희 선수, 네. 최용만 선수, 최용만 이런 선수. 천하장사 정말 무거운 이 천하장사들을 다른 사람들이 들면은 앉아가지고 황금소를 딱. 맞아요 최고였어요 진짜. 네 그때 당시 이제 이 3인방이라고 네, 이봉걸, 이준희, 이만기 이래 3E가 탄생이 되죠. 네. 이만기 훨씬한 외모에 작은 체구에 파워풀한 경기 그리고 이봉걸 인간 기준이란 2m가 넘는 장신에 우람한 체격이고요. 네. 또 이준희 선배님은 또 이제 신사다운 면모에서 딱 내내 있는 씨름 경기로 하면서 네. 또 양 세 선수가 먹히는 맞아요. 삼각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래판을 휘어잡았던 세 선수의 활약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잡으면 무조건 넘겨버리는 모래판이의 황제. 누구든 덤벼라. 주무기 뒤집기 기술을 가진 이만기. 그에 대적하는 2m가 넘는 압도적인 키로 상대를 제압한다. 도구의 앞에서는 허리 한번 펴기도 힘들다. 큰 키로 밀어치는 게 주특기인 이봉걸. 압도적인 힘과 군더더기 없는 경기 진행까지. 관중들의 눈을 사로잡는 모래판의 신사. 배지기 하면 바로 이 선수. 매너는 내가 왕 이준희. 우리나라 씨름계를 이끌었던 씨름판의 3대 천왕 이준희, 이만기, 이봉걸 선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때 당시 이봉걸 선수는 아무도 못 이길 줄 알았거든요. 정말 이봉걸 선수 아무도 못 이길 줄 알았어요. 피지컬이 너무 대단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만기 선수가 그 골리앗을, 네. 기준기를. 2m가 넘는 장신의 힘을, 밀어붙일 네. 힘을 돌면서 상대의 힘을 제압하든가 네. 돌면서 상대의 힘을 역용해서 암다리 걸린다든가 이러한 대치 기술들이 이만기 선배님은 굉장히 유능했죠. 그에 반면 또 이준희 선배님은 이만기 선배님의 몸놀림을 다 차단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씨름의 큰 몸으로 상대가 돌리면 그 자리에 모두 한 발짝 가 있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길목을 차단하다 보니까 이만기 선배님은 또다시 이준희 선배한테 치는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일화들이 참 많고 재밌는 경기도 참 많았죠. 네, 그렇죠. 뭐 일단은 이만기 선수 하면 이름처럼 만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술 실험의 어떤 네. 대명사였고요. 뭐 이분 뭐의 어떤 전적을 보면 1990년 27살 나이로 은퇴하기 전까지 천하장사 10번, 그리고 한라장사 7번, 아휴. 그리고 뭐 백두장사를 무려 19번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번외 경기로서 뭐 또 11번 이상의 어떤 공식 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요. 총 뭐 47번이나 뭐 어떤 실험판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고요. 그만큼 뭐 어떤 실험하면 이만기다. 모래판이 한판 승부, 누구든 들어올렸던 모래판의 황제 이만기.
이렇게 독보적인 그의 앞에 혜성처럼 등장해 모래판을 휘젓고 다닌 씨름계의 풍라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강호동 선수가 등장. 그렇죠. 모래판에 반항하는 수식어를 달고 혜성같이 나타나서 모래판을 휘젓고 다녔지. 막 으라차차차차 하면서. 모래판에 옆구르기. 그렇죠. 그러니까 옆으로 옆덤블링 하시고 막. 자기는 앞덤블링 했는데 그게 옆으로 돌아간 거예요. 새로운 신의 스타 강호동의 등장으로 씨름판에 지각 변동이 예고됐죠. 1982년 이만기 선수의 경기를 보고 모래판에 들어온 강호동 선수는 1989년 백두장사 준결승전에서 이만기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스타 선수들의 경기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래판의 샛별 강호동 선수가 이만기 선수의 승리를 거두며 씨름판은 다시 한번 술렁이게 됩니다. 강호동 씨가 으아 막 으라차차 하면서 막 이기고 나서 표현하니까 이만기 선수께서 이렇게 딱 앞에 이렇게 맞대고 이제 앉잖아요. 마주보고 네. 그때 쓱 하고서 던지시는 한마디가 매 경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던 강호동과 이만기 선수의 대결. 경기를 앞두고 약간 긴장한 듯한 이만기 선수와 당돌함이 느껴지는 강호동 선수. 이 둘은 눈빛 신경전도 상당했는데요. 경기가 시작되자 삿바 싸움이 치열합니다. 순간적으로 삿바를 놓친 이만기 선수의 허를 찔러 기습 공격에 나선 강호동 선수. 씨름판에는 강호동 선수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강호동 선수를 보며 던진 이만기 선수의 한마디. 강한 기색이 역력한 강호동 선수와 심기가 불편한 이만기 선수. 이 둘의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경기 전에 보시면요. 이만기 선배님은 절대 먼저 무릎을 안 꿇어요. 왜? 남자의 자존심을 무릎 꿇으라고 생각하고 먼저 안 꿇는 스타일이거든요. 강호동 선배가 그걸 간파했는 거야. 그래서 신경을 부리는 거라. 먼저 안 꿇고 나한테 있으니까 이만기 선배님 못해. 내가 상대방이 먼저 꿇어야 돼. 안 꿇으니까. 계속 뭔데 꺼있어? 뭔데 꺼있어? 모래판에 수련배가 어디 있습니까? 승무대 이겨야죠. 이런 딱 회심의 말 한마디 던지면서 그 인터뷰가 완전 우리나라 정서에 획기적인 돌풍을 켰죠. 선후배는 제압은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선수 대 선수로서. 선배 대 후배로서 제압하는 게 아니고 선수 대 선수로서 선후배를 잘 안 따집니다. 제압장에는. 모래판의 샛별로 혜성처럼 등장해 씨름판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강호동 선수. 그는 백두장사에 7번, 천하장사에 5번 등극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같이 이제 이만기 선배님과 방송, 평상시엔 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씨름 안 하고 배드민턴 하시던데요. 배드민턴을 그렇게 열심히 해. 네. 그러시군요. 저희 형님. 이제 씨름 쪽으로 좀 이제 노력을 좀 해주시죠. 다시 와주세요. 네. 자, 그때 당시 씨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요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레머니가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도 이 흥을 돋구게 만들어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렇죠. 이제 많은 선수들이 모래판에 이제 세레머니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세레머니가 바로 이제 그 최홍만 테크노 폴리아만의 테크노 테크노 댄스. 잘 치시는데요? 예. 모래판이 치열한 접전,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씨름 경기. 승패가 결정된 후 선수들이 보이는 세리머니는 관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데요. 폴리아 최홍만 선수의 테크노 댄스. 그리고 박광덕 선수의 람바다는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씨름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저쪽 아래쪽에서도 씨름하고 약간 비슷한 형태 일본의 스모가 있죠. 우리나라의 전통 스포츠가 씨름인 반면 일본에는 스모가 네. 전통 스포츠고요. 아주 네.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쵸. 실제로 기술이 70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스모예요. 천하장사를 요코즈나라는 네. 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 요코즈나는 동궁과 서군에 이런 요코즈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코즈나에 등극이 되면 엄청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씨름 같은 경기가 몽골에도 있다면서요? 몽골 씨름. 네, 몽골에는 대표적으로 그 구흐라는 어떤 대표적인 몽골 씨름이 있는데요. 네. 그 13세기 징기스칸 시절부터 어떤 이 씨름이 이루어졌다는 어떤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데요. 네. 그 구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평야 초원에서 바로 이제 부족 간의 일단 어떤 힘을 겨루는 그런 형태의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된데 그게 바로 부우라고 합니다. 우리의 전통 스포츠 씨름은 이렇게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외국 선수들이 또 이렇게 씨름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정말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해 2016년도에 천하장사 대축제를 열었는데 이때 세계 특별 장사 씨름 대회를 열었어요. 어. 이때에 몽골 선수를 무리치고 우승한 선수가 바로 스페인의 마르코스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2년 전 그 2014년도 대회에서는 그 준우승의 어떤 한을 품고 있었는데 이번 우승회에서 그 한을 푸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씨름판에서 뛰고 싶어하는 외국인 선수들이 많은데요. 국내 씨름의 인기가 다시 예전처럼 부활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부상을 극복하고 다시 어떤 백두장사에게 등극한 이슬기 선수나 개인 통상 뭐 7번이나 건강장사를 등극한 이승우 선수, 뭐 그리고 요즘에 여자 씨름이 되게 인기가 많죠. 네. 그래서 뭐 여자 이만기라고 이렇게 칭하는 임수정 선수 같은 네.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집중적으로 좀 조금 약간 인기가 누락되어 있던 이 씨름이 다시 또 대중적인 어떤 인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올해부터 우리 씨름이 문화재 131회 지정됐고요.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2018년도에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이게 꼭 18년도 등재가 돼가지고 우리 씨름이 우리 국민의 얼과 이제 혼이 담긴 네. 스포츠이기 후에 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많은 세계 어린이들이 우리 씨름 놀이를 하면서 많은 이제 청년들이 씨름으로 심신을 단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네. 네, 오늘 씨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